이건 이틀 동안 냉장고에서 건조시킨 삼겹살입니다. 네, 삼겹살 하면 역시 통삼겹이죠. 껍질 바삭한 거.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수분이 빠져가지고 바삭하게 구워집니다. 이런 상태의 삼겹살을 내부 온도 64도가 될 때까지 100도에서 저온으로 오랫동안 구워주면 됩니다. 그러면 껍질의 수분이 싹 증발합니다. 네, 일단 기본적인 내부 온도는 맞췄습니다. 어느 정도 껍질이 딱딱해졌어요. 내가 원하는 건 바삭한 거니까 온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또 조리를 해줄게요. 170도에서 30분 정도 조리를 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하다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온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조리를 했습니다. 200도에서 30분 더 구워줬습니다. 네, 30분이 지나가지고 조리가 끝났습니다. 좀 타긴 했는데 그래도 잘 구워졌어. 아주 기가 막혀. 소리 미쳤죠? 아주 그냥 바삭하게 잘 구워졌습니다. 내부 온도가 70도인데 아주 잘 익었습니다.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.